네, 잠시만요, 윤 기자. 지금 소방당국에서 오늘 헬기 추락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잠깐 연결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. 광산 소방서장입니다. 문기식입니다. 예, 저 문기식입니다. 7월 17일 오늘 10시 54분경에 강산구 장적동 375번지 구형 206동역 인도에 강원소방본부 소속인 소방헬기가 추락했습니다. 5명이 탑승했는데 전원 5명 다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원인은 아직 미상입니다. 그리고 인명피해는 민간인 1명이 있어서 바로 후송조치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다시 들어오는 대로 민간인은 지금 경상로 앞에 아직 되겠습니다. 예예. 예. 그 파편이 날아가서 다친 것 같습니다. 파편이요? 예. 어디 병원 갔습니까? KS 병원. KS 병원 갔습니다. 가까운데. 한번 더 해주세요, 한번만. 다시 한번 사고. 한번더 해주세요, 한번만. 민간인 소방관이. 민간인 아직 민간인 학생인데요. 네. 지금 정확한. 그 신분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. 가운데 오셔가지고요. 지금 우리 지금 나중에 한번 남자예요, 여자예요? 여학생입니다. 여학생입니다. 여학생. 여기 한번 내주세요, 선생님. 앞에 보고 앞에 보시고 저 가운데 보시고 저 보시고 하시면 돼요. 마이크 내주시고 마이크 내주세요. 아 좀만 뒤로 가세요. 가운데 계세요. 예, 잠시만 거기 계세요. 거기. 예, 저, 아, 잠깐만요. 좀 더 뒤로 오세요. 뒤로. 뒤로? 네. 됐어요? 네. 정면 보고 하세요. 잠깐만요. 지금 이걸 한 방 했어요? 네. 마이크 좀 더. 네. 오늘 그 10시 50분경에 강산구 장적동 구형 208동 옆 인도에 강원 소방본부 소속인 헬기가 추락했습니다. 탑승 인원은 5명인데 전원 사망 추정하고 있습니다.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민간인 지나간 여학생 1명이 부상을 당해서 후송했고 그래서 총 인원은 부상 1명, 사망 5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구형 206동입니까? 206동입니다. 예. 네, 시신은 몇 분까지 확인됐습니까? 시신은? 지금은 확인은 지금 사고됐습니다. 네 분까지 확인됐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나머지 한 분을 지금 못 찾은 겁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찾고 있는 중입니까? 예. 그런데 이 안전벨트를 메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섞였을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. 여학생은 얼마나 섞었어요? 여학생은 지금 경상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. 세 명이 지나가는 겁니까? 예, 한 명은 지나가 없습니다. 시동력 쓰라고 지나가는 중. 차 움직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. 아, 광산 소방서장 문기식입니다. 됐습니까? 네, 사장님, 저희 잠깐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브리핑 한 번만. 맞습니다.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브리핑, 사건 브리핑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네. 그 광산 소방서장의 브리핑 내용 보셨습니다. 아, 일단은 부상이 한 명입니다. 경상인데 버스 승강장 옆에 있던 여학생이 한 명 부상했다.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은 5명 탑승 인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